동남아 쪽에 가면 해변가가 여기는 우리는 모래사장이잖아. 근데 거기를 그걸 뭐라고 그래? 좀 가르쳐 봐. 현중. 현중. 상어. 상어. 어? 상어. 아니. 아니야. 아, 살아. 현중 산호. 아, 살아. 현중 산호. 아, 그 산호. 시은. 그 아니, 산호. 아니, 시은. 시은. 현중 지렁이. 왜요? 그 지렁이도 화장품 만들잖아요. 고래. 오! 스프리지. 진짜야? 왜 스프리지? 왜 지렁이를 말려서 갈아서 가루 하나? 지렁이에서 나오는 점액 같은 성분이 화장품의 원료로 쓰이고 있어요. 근데요, 피디님, 그럼 지렁이를 생으로 넣어서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거기서 추출한 체액, 지렁이의 체액으로. 야, 상식적으로 지렁이를 풀어가지고 그게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궁금해서 오빠. 몇 마리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렁이가 이렇게 지렁이가 움직여서 때도 밀어주고. 아, 미쳤나 봐. 미쳤나 봐. 이게 이야. 오빠 그 정도 좋겠다. 어쨌든 오늘 아 나 오늘 자신감 붙었다. 아. 야, 배추는 어떤 상태야 지금? 그냥 생배추야? 아니면 약간 데쳤어. 데쳤어. 뭔가 맛있는 크기야, 이게. 막 에피타이저를 정말. 입맛이 확 녹아져요. 아, 그래? 나 야, 순간 닭인 줄 알았다. 다음 요리 월남쌈. 어! 이거야, 이거. 저 고기가 뭐지? 차돌인가? 이거 돼지 목살을 샤브샤브용으로 아주 그 얼려서 썰은 거. 여기 고수 들어가나요? 넣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는 그냥 대중적으로 일단 고수 빼고 싸주시면. 야, 고수 좋아하는 사람은 고수면 자기가 넣으면 되잖아요. 싫어하면 안 먹어야지. 그러니까. 뭘 요리사한테 이래라 지르다가 하는 거야. 요리사 원래 먹을 사람 입맛에 맞춰주는 거 아니야? 약간 돈 내고 먹는 경우 있지. 아, 진짜 공짜였구나. 그러면은. 일단 50원씩만 내봐. 그럼 내가 빼줄게. 오늘 먹어보려고요. 허리요. 예부터 독일 핀란드에서는 이것을 버터 대신 빵에 발라 먹었고 1차 대전 시 러시아 군인들은 대변을 순조롭게 하는 작용 때문에 이것을 늘 가지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원, 현중. 우리 형 좀 아니 고름. 네? 고름. 미쳤나봐. 약간 버터랑 비슷하지 않아요? 현중 마가린. 빵에 발라먹는 거 다 되면 될 거야. 빵에다 내가 뭘 발라먹어? 빵에 발라먹고 그 다음에 뭐라고? 지금도 발라먹나요? 지금 이거 안 먹어요. 지금 안 먹어요? 배탈나게 하는 건가 그러면? 대변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난 어릴 때 먹었어. 어렸을 때 실수로 드셨나요? 그땐 실수가 아니었겠죠. 지금 생각하면 실수. 허동! 왜요? 빵에 흙을 아니요. 발라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야? 와. 나는 너가 얘가 씨를 해서 흙이라고? 근데 씨를 해서 지면은 흙 먹잖아. 나 그런 줄 알아서 나 그래서 농담인가 그랬어. 야. 아, 멋있다. 나는 이거 고수가 이러더라 이래. 봐봐. 오, 고기가. 아니, 고수가 아니라 고기를 그걸 다 넣어요? 고기 한 10개 드시는데요? 땅콩버터도 드세요? 아니요, 우리는. 아, 안 드세요? 네, 액젓 소스. 오, 액젓. 그거 드셔보셨던 분들이 이거 하면은 요걸로 다 바꿀걸요? 유인 방식에. 응. 이게 많이 넣어야 돼요? 조금 넣는 것보다는 좀 넉넉하게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고기도 많으니까 내가 볼 때 지금. 아, 저거. 지금 고수야. 봐봐. 오, 고기가. 와, 너 고수 그렇게 많이 넣어? 야, 너 이거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오늘 위기다, 이거. 이걸 다 넣고 이걸 또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일단 이거 붙여놔줘. 붙여놔줘, 이렇게. 뒤다가. 미안해. 봐봐. 자, 이거 나중에 쌈밥 포기해도 돼?